안녕하세요. 금일은 대한조선의 수주 소식과 군산조선소의 재개 관련 소식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드릴 것은 대한조선의 수주 소식입니다. 수주한 선종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주는 그리스 선사로 밝혀졌으며 정확한 선사명은 밝혀지지 않아 추후 선사명이 발표되면 영상의 댓글로 정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이며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3년 2분기입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대한조선의 경우는 아프라막스급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을 표준화하여 선형을 개발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길이는 249.9m, 선폭은 44m, 깊이는 21.2m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규제인 티어 3 기준을 적용해 건조될 예정이며 에너지 효율지수 EDI 페이스 3를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조선이 올해 수주한 선박의 척수를 살펴보면 LNG 이중연료 추진선 4척을 포함하여 아프라막스급 원유 운반선 11척,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6척, 1000 TU 컨테이너 운반선 2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올해의 수주 목표인 14척을 초과한 총 19척의 선박을 수주하였습니다. 대한조선은 중형 탱커 선박 건조 시장에서 신선형 개발을 통한 영업 활동으로 수주를 이어가는 것에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조선소에서 대형조선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중형 선박 시장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국조선소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자재 업체의 성장도 가능하므로 중형 조선소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움직임입니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수주 물량의 감소로 문을 닫은 이후 지금까지 재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규모를 보면 25만 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가 가능한 규모이며 1650톤급 갠트리 크레인을 보유한 도크 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과 3호의 도크들은 2024년까지 이미 건조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박 건조 시장에서 선박의 빠른 납기를 요구하는 선주가 있는 상황에서 빠른 납기로 선박을 건조하여 납기가 가능한 조선소는 군산조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선박 건조 시장이 이미 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규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를 다시 가동할 가능성은 높다 할수 있습니다. 신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는 군산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이미 다른 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아 협력업체의 정비, 현재 선박 건조를 위한 설비의 정비와 건조 인력 확보를 위하여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하여는 단기적인 물량 처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재가동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관련 산업이 안정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의 지속적인 수주 활동에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